안녕하세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본앤브레드 소고기의 업진살이라는 부위입니다. 일단은 제품은 쿠팡에서 판매를 하고 있어서 구매를 했고요. 스킨 포장으로 되어 있어서 정말 깔끔하고 위생적이다라는 느낌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고기 자체의 퀄리티가 너무나도 좋아 보였고요. 고기의 빛깔 또한 너무 좋아서 굉장히 먹음직스럽다는 생각이 너무나도 많이 들었습니다. 고기 자체를 이렇게 들었을 때 느낌은 상당히 부드럽다는 느낌이 많았고, 이렇게 로고가 표시되어 있고 포장 자체의 느낌 또한 너무나도 고급스러운 퀄리티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고기 한 팩은 200g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쿠팡 가격으로 다 판매 가격은 25,000원에 한 팩을 구매했고요. 그 다음에 고기의 등급은 1++, 2+라는 제품이고, 그 다음에 한 팩은 200g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고기를 한번 천천히 구워볼 건데요. 고기 자체를 일단은 그냥 후라이팬 위에 이렇게 하나씩 올리면서 이 냄새 자체가 은은하게 올라오는데 그냥 맛있는 소고기 냄새? 그런 게 낫고요. 그 다음에 소금 자체는 저는 함초 소금을 사용해서 한번 뿌렸습니다. 고기가 어느 정도 익을 때쯤 그 고기를 집게로다가 앞뒤로다가 번갈아 가면서 뒤집어 줬었는데, 고기를 만졌을 때의 느낌이 굉장히 탄력이 좋다라는 느낌이 너무나도 많았고요. 그 입안에서 먹었을 때는 식감 자체가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접시를 준비해서 고기를 차례대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 자체에 그 특유의 소고기 냄새 그런 건 없었고요. 그냥 깔끔한 냄새? 상당히 좋았습니다. 접시에 담았을 때도 퀄리티가 너무나도 좋아서 상당히 좋았던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좋은 고기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 자체를 처음에 먹었을 때 느낌은 입안에서 그 살살 녹는다? 그런 느낌보다는 그냥 씹는 식감 자체가 굉장히 쫄깃하고 너무 맛있다는 느낌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입안 자체에서 육즙 자체가 너무 고소하고 그 터지는 느낌 자체가 상당히 대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앤브레드에서 판매하고 있는 업진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기름기가 좀 많이 있는 편이지만 그 구웠을 때 느낌 자체가 지방이 많이 느껴진다는 느낌은 크게 없었고요. 그래서 가끔씩 한 끼 식사로다가 소고기 한 팩 정도 구매해서 먹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